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근 팀장님.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기요, 네. SK 이노베이션을요, 네. 18만 4,500원에 10% 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요새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전 고점이 20만 원을 좀 넘길 것 같아가지고, 네. 전 고점까지 이거를 가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에서 팔으면 좋은 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요. 그렇죠. 지금 이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 참 걱정이 이제 떨어져도 걱정, 올라가도 걱정이죠. 매일 걱정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주식인 거잖아요. 이게 올라가도 지금 팔으면 또 팔고 나면 더 올라가고 또 떨어지면 또 무서워서 팔면 그거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올라가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항상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이 순환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배터리의 대장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일 저평가된 게 SK 이노베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좀더 욕심 있으면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 21만 원짜리 넘어가면 위에 열려 있어요. 그게 업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가 대형주 사이클을 볼 때, 나중에도 이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실증 검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쓰려고 제가 이 코스닥 대형주 시가총액 큰 거를 가지고 10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린 적이 있어요. 검증을 해봤어요. 도대체 우리가 대형주를 사서 수익을 날수 있는 가장 적정한 가격이 어디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때 시간과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업황의 모멘텀이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냐, 성장할 수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미리 땡겨오거든요. 이걸 선반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건 배터리잖아요. 배터리는 신 재생에너지 전기차의 점유율이 커져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살때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가는 가격이 높으면 고생이고 싸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딱 펼쳐보고 보는 거예요. 이 SK 이노베이션을 분석할 때, 주가가 떨어지는 거안 좋은 거를 반영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이 30만 원이잖아요. 거의 30만 원이에요. 그럼 30만 원에서 우리가 50% 빠지면 얼마예요? 15만 원. 네, 15만 원이죠. 그럼 거기다 대형주를 보면 50%가 빠진 자리, 40에서 60자리가 저점일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대형주를 사실 때는 고점 대비 얼마를 빠졌냐를 보시고, 그몇년 빠졌냐를 보는 거예요. 고점에서 도대체 몇년 빠졌지? 거의 보면 끝자리가 2년이에요. 2년 주기로 돌아요. 고점 찍고 50% 빠지고 2년 빠진 바닥이에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업사이클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반등이 들어오냐? 25%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결국은 뭐냐? 이 종목은 22만 원, 23만 원을 팔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 그냥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올라갔는데 끌고 가야죠. 멘토님 제가 볼땐 말씀해주시니까 그래요. 끌고 그러니까 좀 가야죠.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